끝까지 귀찮게 하는 이 여자. 끊지마 연두야. 호텔에서 연락 왔었어. 차에 낙서했다는 것 나 때문이지. 미안해 연두야. 수리비는 내가 부담할게. 나 곧 미국 가니까 나 잊고 잘 살아. 상처 줘서 진짜 미안. 도저히 못 들어주겠네. 이 바람둥이 자식. 저 오연두라고 하는데요. 참 일찍도 전화하시네요, 오현두 씨. 아, 응급실에서 뵌 그분이시죠? 차 문제도 죄송한데 이런 일로 또 연락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. 됐고요. 주소 불러줄 테니까 찾아가세요. 적어요. 아, 네. 내일 오전에 갈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준아 씨, 어? 뭐라고? 엄마. 아, 아무것도 아니야. 왜 전화했어? 왜긴 휴대폰이 안 돼서 전화했지. 강의 중이었어? 아, 나 오늘 특강 생겨서 집에 못 들어가. 또? 알았어. 방 꼴딱 새지 말고 후속잠이라도 자. 끊어? 어. 엄마. 어? 아무것도 아니야. 알았어. 잘 자. 이제 어떡해.